아이 소매가 너무 넓어서 음식할 때 뭐 닿는다고 자꾸 이걸 또 꼬매달래네. 또 내가 시력이 더 좋다고 또 나를 보고 그러잖아. 일을 잘해도 몸이 고단한 법. 소뚜껑 같은 손으로 이젠 바느질까지 한다. 아, 원래 잘하셔요. 가사리 바, 저 일이 바빠서 그럴 때 뭐 애들 뭐 저 벽에 니께 같은 것도 잘 끼셔. 그리고 이불도 잘 사다 끼시고. 다 하셨어요? 식사하셔 이제. 밥 먹죠. 아주 잘하셔. 와, 땡큐. 와, 잘하셨어. 입어볼게. 오지 마요, 자기는 나 옷을. 일걸 다 해달래. 아. 저고리 같은 느낌이 들고. 아, 진짜 잘하셨어. 이렇게 막 이렇게 닿지 않네, 이제. 아주 잘했어. 잘하셨습니다. 식사하자. 결혼한 지 43년. 뭘 잡수고 잡수. 나이 차이가 많기도 했지만 과묵한 남편과 활달한 아내는 딸 넷을 키우는 동안 큰 소리 낼 일이 없었다. 맨날 이렇게 집 복닥복닥 하다가 두 분만 이렇게 계시는 건 어떠세요? 조용하고 좋은 질문을 이제 진심이 나오겠네. 몰라, 아직까지 체력이 나는 돼서 그러는지, 뭐, 애들이 뭐 가서 뭐 편한, 저기, 아유, 너무 좋아, 이런 마음은 없어. 솔직한 말로. 그냥 오면 좋고, 와서 그냥 또, 그리고 또 워낙 음식 만드는 거를 좋아해. 잘은 못해도. 그러니까 와서 그러면 뭐 맛있게 먹고 그러면은 그게 좋아가지고, 근데 빠르잖아, 아주. 어? 그게 좋아, 저는. 막 자다가, 밑에 침대 밑에 애들이 누가 누워 있나 막 이런 그런 그 뭐라 그랬지? 그런 게 있어. 하는 거예요. 그게 보면 없어. 아, 정신 차려야지. 우리 둘이구나. 이제 이러고 밥도 나와서 밥하고 이래 아직. 일주일 이상을 있어 보질 않았잖아. 그럼 몰라. 엄마가 딸이 넷, 아들 같은 사위가 넷. 부모로선 더 바랄 게 없다. 50여 년 짓던 농사도 나이가 들어 슬슬 줄여가던 아버지였다. 제 사이즈에 맞게 해놔가지고 작다. 어휴. 그런데 막내딸이 농사를 지어보겠다니 연로한 아버지는 다시 힘을 내본다.